안녕하세요. 기 머지와 위베이스를 주제로 테크톡 발표를 진행하게 된 안드로이드 5기 글로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동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머지와 위베이스의 정의를 정리한 이후에 이 둘의 특징에 대해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위베이스 사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선정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주 동안 두 번의 페어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했는데요. 페어 프로그래밍은 두 명의 크루가 하나의 컴퓨터로 함께 의논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페어 프로그래밍을 한 후에 이제 개별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할때 각자의 컴퓨터로 페어 프로그래밍 때 쌓았던 커밋들을 다 가져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이걸 가져올까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는 기프를 이용한 방법이었고, 하나는 git rebase를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실상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차이가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던 도중에 git fetch와 git merge의 간략화된 명령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merge와 rebase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저희 테크톡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merge와 rebase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merge는 브랜치를 병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rebase는 베이스를 재정의하여 커밋 히스토리를 조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의미를 좀더 시각화해서 보면은, 마스터에서 디벨롭 브랜치가 파생되어서 각각의 브랜치에서 커밋이 진행됐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상황에서 머지가 일어나면 머지 커밋이 하나 생성이 되고 두 브랜치가 병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브랜치가 파생된 커밋을 저희는 베이스라고 부르는데, 디벨롭 브랜치에서 리베이스가 발생을 하면은 마스터 브랜치에 있던 커밋들 중 최신 커밋이 디벨롭 브랜치의 새로운 베이스로 재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디벨롭 브랜치에 쌓여 있던 커밋들이 이 재정의된 베이스 위로 순차적으로 새로의 커밋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머지는 두 개의 브랜치가 하나의 머지 커밋으로 병합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위베이스는 마치 하나의 브랜치에서 모든 작업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머지와 위베이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면, 머지는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머지를 하던 도중 충돌이 일어나면 머지 커밋을 날리기 이전에 모든 충돌을 다한 번에 해결하고 하나의 커밋으로 충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는 어떤 브랜치에서 머지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에 보이는 머지 커밋 메시지를 보면은 머지 브랜치 디벨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디벨롭 브랜치 머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머지를 하게 되면 어떤 브랜치에서 병합이 됐고 이런 게다 남기 때문에, 만약 브랜치와 커밋이 많아지게 되면은 git 히스토리가 복잡해져서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각 선이 브랜치를 의미하고 오른쪽에 이제 커밋 메시지를 의미하는데, 커밋 메시지에 보면은 머지가 엄청 많이 일어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브랜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브랜치에서 어떤 브랜치로 머지가 이루어졌고 어떤 커밋이 어떤 브랜치에 속해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리베이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베이스는 머지와 달리 충돌이 일어난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모든 충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의된 베이스 이후부터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씩 충돌을 해결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면 그 다음 충돌을 또 해결하고, 커밋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다 충돌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베이스는 하나의 브랜치로 git 커밋 히스토리 정리가 가능합니다. 왼쪽 그림에서처럼 리베이스가 되면은 마치 브랜치가 하나인 것처럼 git 히스토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리베이스는 리베이스가 이루어진 브랜치의 커밋이 새로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리베이스 전과 후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같은 커밋이어도 다른 해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베이스 사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재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원, 뽀또와 글로가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각자 어떤 기능을 구현할지 서로 논의를 하다가, 뽀또는 피처 1을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고, 글로는 좀더 욕심이 많아서 피처 2와 피처 3를 한 번에 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브랜치에서 각자 커밋을 알려줬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1은 각 커밋을 의미하고, 1 안에 있는 숫자는 각 커밋의 해시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자 개발을 하다가, 포토가 이제 피처 1 개발을 모두 마치고,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를 시키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글로가 피처 2에서 마스터 브랜치를 풀 받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커밋 히스토리가 쌓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글로가 이제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모든 개발을 마치고 머지를 하려고 봤더니 두 브랜치에서 각각 머지를 시켜주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하나의 머지 한 번에 머지를 주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위베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 2에서 피처 3를 리베이스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피처 3의 최신 커밋이 피처 2의 새로운 베이스로 재정의가 되고 피처 2에 있던 커밋들이 새로 정의된 베이스 위로 새로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전 커밋들과 비교를 했을 때 분명 동일한 커밋인데도 불구하고 해시 값이 1과 2에서 4와 5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글로가 머지를 시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 해시값 1을 가진 커밋과 해시값 5를 가진 커밋은 같은 커밋인데도 불구하고 중복되어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마스터에 이미 올라가 있던 커밋을 글로가 받아와서 리베이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 커밋이 새로운 해시값을 가지고 새로이 생성돼서 다시 마스터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에 올라간 커밋을 리베이스 하는 것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을 실제 원격 저장소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from feature 1이라는 동일한 커밋 메시지를 가진 커밋이 다른 해시값으로 원격 저장소에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페어 프로그래밍에서는 머지와 위베이스가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머지와 위베이스는 정의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상황이나 팀 상황에 맞춰서 알맞은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머지와 위베이스로 테크토 발표를 진행한 글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